39.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4번이에요. 형사사건에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거기 보세요. 4번만. 39회. 인정된 사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당해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관련 사용사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채택하게, 아, 그러니까 세 번째 주까지 맞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공판에서 만들어진 확정 판결은요, 이게 증거로 올 때는 매우 유력한 증거야. 거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배제할 수 있겠냐, 없겠냐 했을 때, 배제할 수 있을까? 배제할 수 있어.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재판부야. 이쪽이 또 다른 재판부라고 해봐. 근데 여기서 만든 확정 판결이 이쪽에서 증거를 쓰려고 하면 여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여기도 판사고 나도 판사면 여기에 판사가 확실히 잘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유력한 증거야. 하지만 봤는데 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 사건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안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안 쓴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배제할 수 있어. 1심과 2심도 그래요. 2심 재판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증거동의 같은 거 보면 2심에서 증거동의도 되면 2심에서 뒤바뀌질 않아.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2심이 만약에 판단했을 때 2심의 체증이라고 하는데 증거 확보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 그건 2심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기 배제하려면 배제할 수 있다? 배척할 수 있어. 그건 마음이야.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유치하게 설명드리면 저기 뭐예요?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키지? 그럼 다 만들어 오는 거잖아. 솔직히 완벽하게. 맛집이야. 그리고 먹으면 맞는데 왔잖아? 그러면 대표해야 돼? 안 대표해야 돼? 는 여러분 마음이지. 아니야? 안 대표도 되지. 하지만 뭐야. 좀 식었네? 그럼 대표도 되지. 완제품 왔으니까 우린 건드리면 안 돼. 이 소중한 음식은 유력한 셰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첨가하면 안 돼. 뭘 첨가하면 안 돼? 입맛에 맞게 첨가하면 되는 거지. 파 좀 더 넣고 싶으면 파 좀 더 넣는 거고. 소금 넣고 싶으면 소금 넣는 거지. 배척하려면 배척할 수 있어. 유력한 거지만. 그 얘기예요. 40번. 40번의 얘기는 사례인데 블라블라블라 나오잖아요. 답은 2번인데 적절한 거는 여긴 좀 설명드리지. 빨리 설명드리겠다. 지금 이제 40번과 제가 37번 말씀드리고 가면 되는데 40번은 이래요. 거기 보시면 연구실에서 저기 연구원들 저기 돈 나오는 거를 땡겨 먹었다는 거야. 누가 교수님들이. 문과 쪽에서는 안 일어나고 이과 쪽에서 좀 일어나나 봐. 이과는 연구비 많이 받지만 문과는 거의 없어요. 연구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들이 여기 이제 공모해가지고 연구원들 이거 이 비용이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다? 이쪽이 갖다 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구비를 청구하니까 이게 사기적 성질이 있다는 거야. 횡령적 성질일 수도 있고 사기적 성질인데 일단은 사기적 성질이 있다고 봤어요. 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여기다 줄 것도 아니면서 여기다 좋은 척하고 해서 지 계좌로 받아먹었으니까 이게 사기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사기적 행위인데 얘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 이 사건에 얘가 알고 있는 거거든. 거기 보시면. 근데 얘는 뭐가 돼서 참고인 진술조서 써놓은 거야. 얘를 A라고 나오네요. 얘가 A야. 얘가 참고인 진술조서 써놨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근데 갑과의 우려 때문에 얘가 증언을 거부하는 거지. 얘가 나중에 증언을 거부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참고인 진술조서는 312조 4야. 312조 4는 적법 절차 방식이야. 1. 두 번째 뭐예요? 실질적 진정 성립. 동일 기재를 얘가 나와서 얘기해줘야 돼. 공판정에서. 그렇지? 3. 반대 신문권이 주어져야 돼. 글자가 안 이쁜 건 좀 이해해 주세요. 4. 특신 상태야. 근데 얘가 거부하면 문제는 이거는 확인할 수 있어. 왜? 사인들이니까. 여기가 문제야. 이게 안 되고. 문제는 뭐야? 반대 신문권이 전혀 사용이 안 되겠지. 그러면 증언 거부를 하면 뭐예요? 314조를 사용할 수 있어? 안 돼. 원칙이. 다만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범죄자가 참고인으로 나온 증인을 죽이겠다 뭐 이렇게 겁주는 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거라면 그러면 314조를 적용할 수 있어. 즉 증언 거부가 피고인 측이 초래한 이유 때문에 증언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얘가 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만 314조를 적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상 얘가 안 한다고 하면 314조 적용 못 해. 그럼 뭐야? 이건 314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증거 능력 못 갖추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번 보실게요. 지급받았다는 거죠. 사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첫 줄. 각 지급 시기 때마다 사기다. 아니요. 포괄이제예요.
연속범이라서 포괄일죄로 봅니다. 보통 이거 포괄일죄로 보는 거야. 1번은 각 지급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죄수카드는 먼저 저희 현포 선생님 말씀드릴 건데 포괄일죄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답이 되는 게 여기도 보시겠지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똑같다? 차이가 없다. 즉 증거능력을 못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을이 퇴직 후에 돈을 처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을이 상관없어요. 뇌물죄 같은 것들은 퇴직 후에 하면은 무슨 사후수뢰죄가 되느니 많이 이거 따지지만 사기나 횡령 같은 것들은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죄책이 부담한다. 라고 봐야 되지. 4번에 보시면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기재된 것 같이 내 말이 맞는데 그것이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게 됐다는 거지. A가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지.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니야. 나왔잖아. 나와서 얘기했잖아. 나와서 얘기한 뭐야. 증거를 사용할 수 있지. 다만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그거는 증거능력 문제가 아니야. 증명력 문제야.